해보겠다. 옵션은 아이템이었다. 빵! 빵! 허! 자, 화이트 베이스가 있네요. 여튼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건담 브레이커 1 되게 재밌게 썼지만 스토리 하나도 기억 안 나. 이것도 뭐 그런 수준이겠죠. 톨기스나 난민의 수용 작업을 중단されては ダメだ. 포료와 민간인은 최우선. 서둘러라 하니까 피난인 수용을 중단할까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포로와 민간인 최우선이다라고 하네요. 비행을 쓰더라도 가만. 승리와 아마이가. 예. 작업을 急ぎます. 頼む. 퇴지 보고 조금 하즈. 여튼 적 장군급인 것 같아요. 톨기스가 대장기가 사라졌어. 지금이야. 건보 언때도 스토리 있었어요. 뭔가 데빌 건담스러운 데빌 세포 비슷한 거 막 그런 거에 하는 적들하고 싸웠던 걸로 기억해. 푸시아웃. 아까 전까지 때린 거 한 대도 안 다른 거야? 대체 좋은데? 어, 얘 맷집 왜 이렇게 좋지? 올리고 내리고 그냥. 으쌰. 거기까지다. 들켰네. 그렇게는 게임 마치면 들킬 만도 하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 배를 이 도둑놈. 너희들이 얼빵하니까 그런 거야. 설마 너 카레비냐? 이쪽은 에이날이라고 하네. 그렇죠. 날 잊어버렸다고는 못하겠지. 여자애가 엑시아를 타고 있네. 원호할게 하니까. 오, 그걸 주인공이 막아준다. 퍼스트 주제. 오, 각성했어요. 오모시로이. 각성하면은 좀 세진다 이거죠. 뭐야? 어디? 자식이. 응? 이벤트 전이군요. 가레미, 승부는 미루겠다. 승부도가 있겠나요? 하즈카시. 쪽팔리게 승부고 뭐 하지 마. 聞こえますか? こちら 아크엔젤 브릿지, 루루 루티에스 중사です. 이쪽은 아크엔젤 브릿지, 루루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크엔젤 함장의 대리예요라고 하네요. 아크엔젤이었네. 목마는 다 비싸게 생겨가지고. 捕虜になってたと。 副長代行の 마독 少佐だ。 스만가 発信のため 宇宙港を開けてもらいたい。 마독 소자다. 소령인. 소령인가? 저게? 소위? 나 항상 이런 뭔가 군대스러운 계급 나오는 게임 할 때마다
계급을 잘 기억이 안 나. 오에라이선의 고속조라식테나 안전한 이송 임무를 与えられたんだろうが. 愛されてるってことでしょ. 여튼 얘네는 용병스러운 건가 봐요. 오, 접근 경보. 뭐냐 또 이번엔. 오, 스타트 게임 누르지도 않는데 막 별 전개가 다. 어, 한 방에 콜로니가 박살났나 봐요. 밖으로 튀어나왔네. 이쁘게도 박살났네. 어, 지 새끼 도망가실 거라 생각하지 마라. 건담과 내가 왔으니까. 오. 오키스. 야, 뭐야 저게. 이 미친 거 아니야? 잠깐만. 아이필드. 아이필드 제네레이터. 아니 이게 아니고 총으로 쏴야지. 헐, 미사일. 산탄 미사일. 어이씨, 피했어. 난 피해야 되겠지. 자, 아이필드 제네레이터를 총으로. 그래. 접근해서 아이필드 제네레이터를 파괴해라. 뜯어버리지 이딴 거. 스테이맨 큰 거 봐. 기본 급이 다르잖아. 어디 갔어? 오, 뭐야? 뭘 맞아라 좀. 각성 가능하네요. 각성 해버릴까? 각성. 총 안 나가 그래도. 각성. 끝났다, 각성. 그래도 패 그냥. 뭐야 속이? 오. 세 개를 다 노릴 수 있나 보다. 체력은 어떤 거야? 동그란 게 체력이야? 아니면 밑에 게이지가 체력이야? 근데 지금 떠다닐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도대체 모르겠고. 아! 없네요. 되게 꿀사롭게 떨어진 것 같은데 방금. 으샤. 우리를 때리고 있어. 또 각, 또 각성. 각성할 때마다 컷신 있어. 컷신 있는 거야? 거기서! 아씨. 아, 잠깐만, 벽에다가. 안 되지, 거기.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야! 어, 잠깐, 이거 점프할 수 있는 거잖아. 에? 에? 뭐야. 뭐야! 야! 점프, 점프! 어? 어? 아, 뭐야, 지모대로 끝냈어요. 에? 기어 올라가서. 어. 난 뽈뿔거림으로 끝났는데. AI가 너무 잘한다. 근데 S네요. 뭔가 보상으로 저 프라모델 조립하는 런너 같은 걸 몇 개 받고
그렇네요. 결과 해가지고 뭔가 랭크가 올라가고. 지금 내가 획득한 거야 이게. 머리가 이렇고 몸이 이렇고 팔, 이 팔은 얻은 거 기억난다. 이게 대난존이라는 거. 자꾸 마인레이어 대난존 거 등등. 중복이기 때문에 빌더 재킷으로 변화. 이런 거 응? 중복이라고? 중복은 그냥 알아서 넣어주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요. 빌더 스킷은 이건 재료. 중복되는 재료는 그냥 저희가 그 분해해 버리는 거. 오케이. 그런 거 얻었다고. 그렇군요. 여튼 초반에 뭔가 타이템 메뉴 같은 거 없어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시작했는데 설명도 좀 하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지상 최대의 건담 이벤트 건프라 월드 페스타 2024 드디어 개막이에요. 역대 작품의 명장면을 재현한 여러가지 전시물, 수많은 건프라, 여러가지 굿즈가 우리는 미라클 판매 코너, 그 외에 다수의 어트랙션이 당신을 건담 월드로 이끌어줍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점은 그거다. 당신이 만든 프라모델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배틀 시뮬레이터 2.0. 갑작스럽게 적의 공격을 받아서 전화에 휩싸이는 중립 콜로니 플론티어4. 거기서 만나는 건담이라 불리는 기체를 타고 여튼 지구의 위기를 구한다 라는. 참가자 여러분, 엔딩을 향해서 힘내주세요. 게임 안에서 엔딩 얘기를 해도 좀. 옛날에도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 원 때도. 그러고 보니까. 빌드 브레이커 랭크에 대해서 해가지고. 랭크업 축하합니다. 빌드 브레이커 랭크란 BBR. 플레이어의 플레이 정도를 표시하는 랭크입니다. 랭크 올라가면은 이하와 같은 혜택이 있어서, 어셈블로 세트할 수 있는 파츠가 늘어나고, 랄랄랄랄랄라, 가이브 코스튬이 늘어나고, 페인트를 달 수 있는 엠블렘이 추가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은 늘어난다라고. 프라모델 제작이나 미션 추격해서 적과 싸우기. 오, 좀 더 화려해졌어. 옛날에는 딱 그 경락고 같은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은 무슨 광고판이 막 대놓고 상수를 마구 보여주네요. 자기네 프라모델 홍보 영상을 막 틀어주는데. 갓 건담도 있고요. 대놓고 최근 나온 막 프라모델 같은 거. 좋아요, 상수. 멀티플레이 카운터. 갓 건담 아니에요? 샤이닝이에요? 미션 카운터. 셋업. 셋업? 셋업에서는 파츠의 바꾸기, 페인트, 기체명의 편집, 사진 촬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담을 조립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셈블이 있고. 어셈블에서는 파츠의 조합이나 옵션 장비, EXE 액션 등의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세트할 수 있는 랭크 제한이 있어가지고 랭크가 부족할 때는 세트할 수 없어요. 세트할 때 필요한 랭크 수치는 셀렉트로 표시되는 파츠 각각의 성능 윈도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각 파츠별로 필요한 랭크가 딱 있어가지고 그것들 다 합친 것만큼 내가 랭크가 있어야 되나봐요. 설명 되게 많다. 파츠를 가진 게 숫자가 많아지면은 찾기 힘들어지니까 그럴 때는 세모로 소트, 네모로 필터 기능, 그리고 스타트로 즐겨찾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어빌리티는 파츠마다 갖고 있는 특수효과라고 해가지고 기체 내구도 상승이나 카테고리 데미지 상승 등 유턴트 유리할 만한 게 많아진다. 그 중에서는 강력한 EX 섹션을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레어한 어빌리티도 있습니다. 나왔어요. 또 건담 브레이크 1 재미없게 만들었던 그거 또 있으려고? 옵션 장비 해가지고 옵션 게이지가 존재해서 옵션 게이지는 자연 회복하는데 이런저런 걸 할 수 있다라고. EX 섹션은 강력한 필살기라고 해가지고 각 카테고리의 무기를 세트해서 미션을 클리어하거나 파츠를 작성했을 때 이런저런 액션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일부 액션은 계속 사용하면 강화판을 습득할 수 있다. 그래서 근접 무기는 지금 빔샤벨을 갖고 있는데 다른 거 하나도 없네요. 아닌가? 하나도 없는 거 맞네. 롱레인지는 빔라이플, 머리는 건담이 있고 자쿠나 이렇게 각 부위별로 파츠가 있어가지고 그걸 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머드 코어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되나? 아머드 코어도 근데 요새 사람들 잘 안 하니까 뭘로 표현해야 되냐? 대난존이 뭐야? 어디 나오는 기체야? 하여튼 눈 봐. 눈 봐. 스펙은 똑같네. 얘는 왜 못 끼는 거지? 코스트가 높아서? 코스트가 좀 높네요. 얘는 스펙이 좋은데 내구도 같은 게 위에서부터 뭐 내구도, 공격력, 뭐 사격, 근접 공격, 사격 공격, 뭐 슬롯, 코스트, 캐퍼시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구도가 체력이죠. 여튼 좀 코스트가 이거 왜 못 끼는 거야 이거? 아 랭크가 부족해서 필요한 랭크가 어디 나오? 필요한 랭크가 어디 나오? 스펙 표시. 아 오케이 여기 나오는구나. 또 있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스펙이 똑같으니까 이 스펙이 여기에 반영된다는 거죠. 야 징크스는 15레벨 돼야 돼. 야 언제 15레벨. 옵션 장비는 뭐 머리를 끼면 발칸 같은 거 낄 수 있고 대난존이고 완전 쓰레기인데 그냥 랜스 데미지 추가 추뎀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뭐 되게 많다. 옵션 두부 발칸도 없고 어빌리티 있고 인포메이션 F91에 나온다고 소스가 나오는구나. 어디에 나오는 기체다라고 그런 것도 있고 더블오의 징스나 MSV는 뭐야 여튼 자쿠투. 어떻게 끄냐? 오케이. 자 그래서 건담이 있고요. 짐 커스텀에 건담이 근데 원래 이렇게 떡대가 좋았나? 어깨가 그냥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어깨 봐. 다리는 이게 더 멋있는 것 같긴 하다. 뭔가 좀 좀 더 이런저런 부스터가 막 더 나갈 것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대난존 백팩하고 백팩은 이동 속도랑 관련이 있는 부스트 속도? 슬러스터 용량 같은 것도 여기서 자쿠 마인레이어가 슬러스터 용량은 되게 좋네. 캐퍼시티도 좋고 이게 등짝에 큰 걸 달아가지고 그런 건지 용량이 좋긴 한데 아마 건담은 특수 능력이 있을 거야. 빔샤벨이 있죠. 얜 지뢰가 있네. 지뢰 같은 걸. 오, 얘 어빌리티 있고 왜 이렇게 좋아. 자쿠 마인레이 왜 이렇게 좋아. 빔실드. 얘 도색도 돼요. 도색도 되고 그것도 돼요. 데칼도 돼요. 이번에는. 옵션 장비는 지금은 3개뿐이라고. 스킬도 EX 섹션도 지금은 2개밖에 없지만 나중에 가면 많아질 거다. 아 모듈 안 봤다. 근데 모듈은 이것도 건부 원대랑 똑같을 거예요. 모듈은 그냥 모넌으로 따지면 장식주 같은 거.
악세사리.